아프리카 남서부 나미비아 공화국의 나미브 사막. 이곳의 원주민 킴바족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을 품은 땅속의 용이 숨을 내쉰 숨구멍이요. 마치 누가 컴퍼스로 그린 듯 지름 2m에서 15m에 이르는 수천 개의 원이 있는 나미브 사막의 페어리 서클입니다. 이거 신기하다. 우리가 그 중동판 나스카 라인 빅서클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체불명의 인공 구조물이었는데 그렇죠. 이것도 그럼 혹시 누가 만든 거예요? 저거를? 아닙니다. 나미브 사막의 페어리 서클은 마치 살아있기라도 하듯 비가 온 뒤 사막에 풀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 나타나는데요. 아, 진짜? 기묘한 건 서클 안에는 그 어떤 식물도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와, 저게 저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 서클은 그냥 누가 선 그어놓은 것 같이 돼 있네. 무슨 구조물이 있는 게 전혀 아니네요. 와, 근데 저게 풀도 안 잡는다는 거 너무 웃긴다. 자, 심지어 이 페어리 서클은 크기가 점차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결국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럼 막 누가 뽑진 않았을까요? 저 사막 한가운데. 페어리 서클이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자, 그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가설을 제기했는데요. 그중 유력한 첫 번째 가설, 바로 기후설입니다. 나미브 사막의 페어리 서클은 식물이 물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만든 패턴입니다. 2013년 남아공 케이프타운 대학의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요. 건조한 기후 속에서 부족한 물을 차지하기 위해 식물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물을 공급받지 못한 식물이 시들어 죽고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근데 기후 때문이라고 하기엔 근거가 좀 부족한 게 네. 사막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여러 사막들이 있는데 그렇지. 굳이 이 사막에서만 페어리 서클이 나타난다. 이거 믿기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가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흰개미설. 예, 나미브 사막에 페어리 서클이 있는 곳에 항상 흰개미가 있었습니다. 2013년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노르베르트 유르겐 교수는요. 흰개미가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어 식물이 시들면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페어리 서클이 발생. 그리고 흰개미가 점차 외부로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어 나가면서 서클이 더 넓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흰개미 때문에 집도 무너지고. 개미집도 크고. 네. 하지만 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 나미브 사막의 페어리 서클은 왜 하필 원형인지. 왜 원과 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건데요. 그리고 2014년 호주 아웃백의 사막에서도 나미브 사막과 유사한 페어리 서클을 발견. 어허. 독일 괴팅엔 대학교의 슈테판 게친 교수가 이를 조사한 결과 흰개미가 사막의 페어리 서클을 만드는데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호주의 페어리 서클이 있는 지하에서는 풀을 자라지 못하게 할 만한 흰개미 집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너무 신기하다. 아니 이렇게 되면 진짜 용의 손구멍이라는 말이 제일 설득력 있어 보이죠? 네, 그게 더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숨이 뜨거우니까 풀이 안 자란다고. 그 넓은 사막의 미스터리 스팟은 또 있습니다. 지난 5월 국제 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이던 유럽 우주국 소속 프랑스 엔지니어 토마스 페스케가 일명 사하라의 랜드마크를 촬영해 SNS에 공개. 우주에서 이곳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우주에서 보면 마치 눈동자처럼 보인다 해서 일명 사하라의 눈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크면 저렇게 보인다? 진짜 신기한 게 저게 우주에서 찍었는데 저 사이즈인 거면 그렇죠. 와, 얼마나 큰 거야. 움푹 팬 원형 형태인데 지름이 무려 약 40km입니다.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거리와 비슷한 셈인데요. 워낙에 크다 보니 정작 현재에서 육안으로는 제대로 확인 불가. 자, 사람들은 사하라의 눈의 실체를 알지 못하다가요. 1965년 미국의 우주선인 제미니 4호가 우주에서 지구를 돌던 중 사하라 사막 서부의 모리타니에서 포착. 거대한 사하라의 눈,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야, 이제 하늘에서 저걸 처음 봤을 때, 저 사진을 처음 전송받아 봤을 때 되게 기괴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도저히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원형으로 또 움푹 패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그 거대한 뭐 운석 같은 게 떨어진 흔적 이렇진 않을까요? 자, 보통 운석의 분화구는요 중심부가 솟아오른 형태이지만 사하라 사막의 눈 중심부는 평평한 데다가요 만약에 운석이 충돌했다면 열과 압력으로 인해
광물의 성질이 변하는 변성암이 발견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하라의 눈 인근에서 운석 충돌로 인한 변성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큰 규모의 지각 운동 중에 화산도 있잖아요. 화산. 그런데 네. 이거 너무 평평한 데잖아요. 그래, 좀 그렇긴 해. 자, 여러분, 화산이 분출했다면 이 지형이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화강암, 현무암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학생 때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라면 화산 분화구가 있는 지역에 화산암이 발견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사하라의 눈 인근에서는 화산암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사막에서 포착된 미스터리한 원형들. 과연 그 출생의 비밀은 언제쯤 밝혀질까요? 2006년도에 러시아 야쿠티아의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 자, 그 물체를 찾아 나선 러시아의 초자연 현상 연구가이자 탐험가 이반 메케르와 원정대. 이들이 찾는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를 본 목격자들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다양했습니다. 1936년 한 지질학자가 올그다크 강가에서 가마솥 모양의 큰 형체를 발견. 붉은색을 띤 이 매끄러운 금속의 반분은 두께가 약 2cm 정도였고요. 지름의 약 5분의 1 정도가 땅 속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47년 지인들과 이곳을 찾았던 소년 미카엘 쿠레츠키는 금속 물체를 목격한 뒤 저는 그곳에서 7개의 큰 금속 물체를 봤습니다. 부리처럼 보였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더 이상한 점은요. 이 계곡에서 쿠레츠키 외에 5명이 밤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한 친구는 심한 탈모를, 또 코레츠키의 머리 왼쪽에는 세 개의 반점들이 생겼고 두통이 또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를 봤다고 증언한 곳은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목격자도 또 증언도 많지만 정말 의문스럽게도 죽음의 계곡의 위치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려는 이반 메케르는 원정대를 꾸려 이 죽음의 계곡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던 중 괴이한 형태로 자란 식물들 주변에 있는 한 연못을 발견.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다시 찾아 나선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앞이 보이지 않거나 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등 기이한 신체 이상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두통과 오한으로 졸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이반 메케르 원정대는 뗏목을 타고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비록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세상에 알린 건 죽음 계곡의 좌표. 올그다크 강에서 북동쪽으로 약 40에서 50km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키가 되겠네요. 일단 좌표가 나온 거죠. 좌표가 나왔으니까. 다시 가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의 베일은 벗겨질 수 있을까요?